화장팔. 화장팔이라는 것은 화장 전후 너무 차이가 많을 때 쓰는 말입니다.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카리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화장팔이 잘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피부가 워낙 좋아서 쌩얼돌 레전드입니다. 고양이 상 같기도 한데 강아지 느낌이 난다. 데뷔 초에는 화장을 강하게 해서도 잘 어울렸는데 연하게 하니까 더 반응이 좋기도 했습니다. 신상. 본명 유지민. 2000년 4월 11일생으로 2021년 기준으로 나이는 22살입니다.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김세론, 김현수, 강찬희, 배진영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아이돌 중에 2000년생이 맞습니다. SM 소속 에스파의 멤버입니다. MBTI. 카리나의 MBTI는 ENFP로 재기발랄한 활동가 스파크형입니다. 같은 연예인으로는 강균성, 강민경, 노홍철, 딘딘, 로제, 싸이 등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감정이 얼굴이 잘 드러난다. 감동도 잘하고 눈물도 잘 흘린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멋내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구별이 심하다 등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내가 본 언니들 중 제일 예뻐요. 학창시절부터 완성된 외모로 동창뿐만 아니라 후배들 사이에서도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검색하면 엄청난 사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때 카리나를 봤어도 누구든 반할 미모입니다. 캐스팅. 엄마, 캐스팅한 사람 연락 안 되는데? 이미 유명한 데다 인스타그램에도 팔로워가 많은 스타였습니다. 인스타 DM을 통해 캐스팅 제외가 왔었는데 사기꾼인 줄 알고 고민하게 됩니다. 사기는 아니었고 촬영까지 했지만 캐스팅 담당자가 회사를 그만둬 난처했는데 이후 다시 SM에서 DM으로 연락이 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뷔 전, 소녀시대 발차기를 보고 꿈을 꿨어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에서 발차기 안무를 보고 가수의 꿈을 처음 가지게 됩니다. 중학생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고 학교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닌 후 자퇴하고 SM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데뷔. SM이 가장 밀고 있는 아이돌. SM은 오래전부터 에스파의 컨셉을 생각했고 그 컨셉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카리나였습니다. 당시 AI 컨셉으로 생각하고 있던 SM은 여태껏 없던 AI상의 얼굴인 카리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비주얼. 얼굴과 몸매 모두 가상인물보다 더 아름답다. 그래픽 같다. AI상이다. 에스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비주얼이고 현재 에스파뿐 아니라 SM의 여자 아이돌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형이 레전드다. 완벽한 V라인의 턱선을 가지고 있고 얼굴이 많이 작아서 메추리알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나의 위엄. 2001년 6월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 2020년 11월 17일에 데뷔했기에 1년도 안 된 아이돌이지만 인기를 휩쓸고 있습니다. 완벽한 비주얼과 출중한 실력으로 카리나와 에스파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에서 심심치 않게 카리나는 신이에요 라며 카리나를 극찬하는 댓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래 실력. 보아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비주얼 멤버인 줄 알았는데 노래도 꽤 해서 놀랐다. 멤버들 중 유일하게 중저음 톤이고 알토 느낌이 난다 하여 유알토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데뷔 전 다니던 학원에서 커버 영상에도 잠깐이지만 준수한 실력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수의 롤모델로는 태연, 아이유, 이하이 등이 있습니다. 댄스 실력. 안무의 정석이다. 빠른 비트에도 버리는 동작 하나 없이 모든 안무를 정석적이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연함을 내세워서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미친 몸매. 비주얼을 이야기할 때 카리나 몸매는 빠지지 않는다. 키가 168cm로 큰 키에다가 긴 다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른 체형에도 볼륨감이 있기에 진짜 가상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성격. 리액션 보시다. 뭘 하든 간에 봇. AI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성격이 진짜로 밝기에 리액션도 사람들 하나하나의 반응을 잘 해줍니다. 윈터가 선정한 팀 내에서 주접이 가장 심한 멤버이고 칭찬도 잘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맛있는 거 먹기, 쇼핑하기, 책 읽기를 꼽았습니다. 신체 능력. 팀에서 팔씨름을 잘하는 멤버 중 한 명이고 어린 시절 발레, 수영, 태권도, 풋살 등을 즐겨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잘하는 것은 수영과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는 품띠. 팔방미인. 피아노로 상 받은 적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 피아노와 기타를 잘 치고 아이돌을 하면서 프로듀싱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구, 플룻, 단소, 하모니카 등 다양한 악기를 할 수 있습니다. 셀카 장인. 셀카를 가장 잘 찍는 멤버로 지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도 찍어주기 좋아하고 중학생 시절에도 필터 말고 다른 보정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카리나처럼 생기면 셀카가 당연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에스파 카리나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종스티비입니다.